에코시 산진이의 선생님을 위한 생태미술 59번째 강아지풀 그림자 놀이.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니스의 대표 정재근입니다. 겨울 들판에는 지난 계절에 초록빛으로 무성했던 풀들이 바짝 말라서 갈색으로 서 있습니다. 초록일 때보다 훨씬 생명감이 없어 보입니다. 추워서 밖에 나가는 일도 적지만 굳이 말라 비틀어진 식물을 정성 들여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 풀도 겨울 풀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초록빛일 때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곤 하죠. 많은 풀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가을 강아지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강아지풀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자라는 강아지풀,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자라는 좀 더 큰 가을 강아지풀입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금 강아지풀도 있죠. 겨울 들판에서 만나는 갈색으로 변한 강아지풀은 가을 강아지풀입니다. 늦봄에 자라는 강아지풀은 이삭이 반듯하게 서는 반면 가을 강아지풀은 이삭이 구부러지는 경향이 더 심하죠. 오늘은 이 가을 강아지풀 마른 이삭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흰 스케치북만 있으면 돼요. 단 맑고 쾌청한 겨울날이어야 합니다. 옆으로 길게 놓은 겨울해가 강아지풀 이삭에 닿아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강아지풀 이삭을 움직여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케치북을 바닥에 놓고 가을 강아지풀을 이삭부터 줄기까지 채집해 그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줄기를 손으로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햇빛과 강아지풀 이삭 그리고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들은 이삭을 움직이면서 그림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짜임새 있게 1분 정도 길이의 작품을 구성합니다. 교사는 다니면서 아이들을 강화해주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상호작용하며 아이들을 이해시키면 되겠죠. 자, 어린이들이 작품의 짜임새를 다 구성하고 나면 교사는 그걸 영상으로 기록하고 아이는 연출을 합니다. 이때 강아지풀로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실을 달고 있는 까락이 길어서 강아지풀이 스케치북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강아지풀을 움직이는 대로 그 긴 까락 때문에 스케치북에 강아지풀이 닿아도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풀로 많이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뻔한 그림자라면 강아지풀은 그것을 조작해내야 되고 그 조작하는 과정이 예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을 강아지풀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겨울들이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고 흰 도화지 위에 강아지풀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그림 자체가 매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강아지풀로 놀이처럼 미술활동을 하면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미술이라고 했을 때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라고 하는 생각 말고 실제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미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죠. 아이들과 가을 강아지풀 하나씩 뜯어서 스케치북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놀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